이번에 무슨 띠? 원숭이 띠요. 원숭이요? 네. 마지막이네. 네. 마지막. 네. 말씀하세요. 네. 원숭이 띠신 분들은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창의적이고 굉장히 생각이 내면에서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지적이고 사교적이면서도 또 이분들은 질투심이 굉장히 강하셔. 그래서 다 내 사람들은 내 사람이어야만 하고 그러신 분들이 또 많고 또 재주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31살의 임신생 이분들은 너무 나대지 마시래.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교만하지 마라. 너무 나대지 마라. 너무 푼수처럼 행동하지 마셔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낭패할 수가 분명히 있으니 항상 행동거지 조심을 하고 태도를 좀 분명히 하셔야지 우유부단하게 했다가는 내가 오히려 사람들한테 질타를 받는다라고 하는 해예요. 그리고 43살의 경신생 이분들은 관운과 재물운이 뭔가 겹치는 해이기도 해서 경사스러운 그런 소식을 많이 알릴 수 있는 해에 뭐 공무원을 준비했다든가 뭔가 준비하셨던 분들은 그게 성사가 굉장히 될 일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좋은 인연줄을 또 많이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는 해이기도 해요. 이성이라든가 혹은 내가 같이 뭐 일을 하셨을 때 좋은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인연의 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운이 들어오는 해이기 때문에 그거를 맞을 준비를 하시래요. 내 좋은 운을 맞을 준비만 하시면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 다만 조심해야 될 게 내 분수에 맞게 행동을 하셔라. 너무 과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마시고 내 분수에만 맞게 행동하시면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 그리고 55세 무신생 몸은 뭔가 바빠요. 내 마음은 뭔가 바쁜데 그거에 따라서에 대한 소득은 많이 없는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많이 힘들어. 오래 자꾸 힘들다는 소리가 분명히 나오고 그치만 힘들다라고 해서 노력을 안 하시게 되시면 또한 그것 또한 나한테는 안 좋은 기운으로 다가오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소리가 분명히 나오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남한테 기대하지 그러니까 기대려고 생각하지 마시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혼자 잘하고 이렇게 이겨내셔야지만 남한테 기댈 수 있는 그런 기운들을 의존하다가는 그러니까 의존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가는 자꾸 내가 마음속에 흘릴 눈물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고 이분들은 특히 올해 구설관제 12수가 너무 많이 끼다 보니까 내가 행동거지도 조심하셔야 되지만 말도 조심하셔야 돼. 귀 막고 입 막고 다 코도 막고 그냥 다 막아요. 구멍이라는 구멍 다 막아서 내가 피해갈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피해가야 큰 피해가 없으실 것 같아요. 67세 병신생 이분들도 또한 내가 노력했던 거에 대한 대가는 너무 많이 따르지 못하실 거야. 그래서 항상 불평불만이 많으시고 되게 짜증이 많고 힘들다 소리를 많이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야. 이분들도 원숭이 때도 올해 삼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성관계로 인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으실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재혼을 앞두고 있다라든가 혹시 늦은 결혼을 이제서야 맞이를 한다든가 라고 했을 때 이성에 대해서 너무 믿지 마시고 조금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셔라. 그렇지 않으면 망신수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니까 그거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